이건 다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제 국거를 달았으니까 골든구스잖아요. 얘도 골드, 얘도 골드고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숨기고 들어가서 이제 맨 처음에 선생님이 아주 소중한 거위를 만났다고 그렇게 도입을 하세요. 왜냐면 포레스트 제가 숙소에 갔을 때 옛날에 골드 이렇게 뭐 만약에 골드가 있으시면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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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왜 했냐면 이건 나중에 골드로스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나중에 식당 나중에 3 정도에서 골드로스 나오잖아요. 아 트레이 나오구나. 이제 그러면 아이 한 명을 이걸 이렇게 목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얘는 골드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할 때 좋고 그 애들이 또 그런 걸 좋아해요. 아무 말이 없지만 앞에 나오는 거를 진짜 그건 제일 좋아요. 골든구스 따겠다고 막 그래요. 이거를 달아주면 특별한 소품이 없어도 골든구스 정말 뭐 금빛 뭐가 빼려가 없어도 골든구스라는 거를 아주 확실하게 이미지 메이킹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골든구스 해주시고 수업할 때마다 이런 골든구스든지 아니면은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비건은 큰 게 있는데 그 잊어버렸어. 큰 거에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부직포를 내면 나도 튼실하거든요. 근데 그 제가 만들어 왔는데 오늘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를 항상 이렇게 나무 뒤에 숨겨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숲속에서 만났던 골드구스가 있는데, now it's gone. 지금 사라졌어요. 내가 저번에 밥도 안 먹고, 그 뭐, 이렇게 뭐 예쁘게 안 앉아있고, 그래서 없어졌네요. 그럼 이거 분명히 착한 사람한테, it's going to be a good boy. 그 boy한테 갈 텐데, 누가 갈 수 있어요? 놀랬대요. 이렇게 얘기해주시고 어느 날 아빠가 that
사업을 하러 가야 되니까 꼭 인스턴트 음식 이렇게 붙여, 가방을 붙거든요. 붙여주시면서 음식을 줬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Cut down the big tree in the forest. 하면서 나무를 해오라. 숲속에. In forest. 숲속에 가자. No problem. 문제 없지. 나 나무 진짜 많이 있는 거야. 제가 먼저 가는 거야. Bring me here your food. 음식을 주자. 여기까지가 Thing 1에서 Thing 1으로 끊으세요. 그러면 도끼를 주는데 여기서 준비물이 도끼. 여기 도끼도 너무 크게 만들어갖고 좀 작게 만드세요. 이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하드보드를 만드는데 제가 이걸 너무 크게 만들어서 이게 백업으로 안 돼서 이걸 이렇게 급한지는데 조금 작게 만드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느슨하게 해주시고요. 이따가 튼실한 도끼가 나와요. 이거는 안에 그냥 똑같이 만들어 놓고 여기 부직포를 찍찍이랑 부드리로 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고정이 돼서 이렇게 나무라도 아시겠죠? 얘는 나무라면 이렇게 확 이렇게 내려오게 그 애들이 아우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때는 도끼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푸드가 또 여기 나오잖아. 셰프에서 음식을 이따가 느끼는 있으면 스프레이스 기분 푸드 나오잖아. 비닐백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 안에 음식이 있고 이걸 가져가는 재미가 있잖아. 그냥 음식 하나 딸랑보다. 근데 이거 되게 쉬워요. 아세테이지를 동그랗게 놓고 판치를 팍팍팍팍팍 뚫고 아무 끈이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묶어주면 되고 이렇게 주면 돼요. 근데 가지고 이도 가지고 간 연구 하는 거야. 처음에 연구할 때는 마스크 써주시고요. 항상 C1에는 누가 나오냐면 우드컷터 파더 그다음에 얘는 왜 다 나오냐? 넷이 다 나와요. 근데 동생은 아직 말이 없죠. 아 동생 말 I'm not stupid 말하죠. 그러니까 얘가 맨 처음에 등장하라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가지고 새금살금 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마다 아빠 서 있고 뒤에 엄마 서 있고 이쪽에 가운데 있는 동생이 서 있어요. 동생 서 있고 형이 이거 같이 와서 조용히 액션 한 다음에 헤이! 이렇게 해주세요. 헤이! 이렇게 걔가 큰 소리 안 내면 우리가 크게 해줘야 돼. 애들이 말 많이 안 하잖아. 우리가 더 크게 헤이! 해주면 얘가 갑자기 우와! 이러는 거야. 둘째 애가 영롤버러드가 그러면 하하하하하하 You are stupid! 하는 거야. 그럼 얘가 I'm not stupid! 하면서 이제 잉! 하고 I'm not stupid! 이렇게 대사를 해주시고 아빠가 이제 얘기하죠. Cut the tree in the forest. 네, 아빠 대사를 하면서 도끼를 주고 Here's your axe 이런 건 없어도 그냥 선생님이 얘기해주세요. Here's your axe 주고 그다음에 Here's your food 그러면 얘가 두 개 받아서 No problem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걸로 떼는 거예요. 네, 영수들은 한 번, 두 번 할 수 있을 수가 있고 또 너무 그게 안 되면 한 번밖에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두 번 하는 경우면 한 번은 선생님이 연구를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가장 말이 많아야 된다거나 주도를 해야 된다는 여기서 만약에 하면 예, 아빠가 별로 애들이 별로 큰 관심이 없어 하니까 아빠랑 선생님이 하세요. 선생님 주는 거 하고 이런 건 좀 재밌으니까 아이들이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너희들이 하고 뭐 선생님 연기할 때는 옆에서 대사를 애들이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주고 또 앞에 나온 애가 못하면 누가 도전할 수 있는 친구 없니? 이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말은 정말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거든요. 너무 잘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조용히 하면 더 크게 들리겠다. 아니면 너무 잘하지만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대사를 해주자. 그래가지고 대사를 크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스토리만의 씬 1을 끝내시고요. 두 번째 씬은 얘가 배걸